4월 25일 오늘의 역사. 1599년 영국의 군인이자 정치가 초대 호국경 올리버 크롬웰이 출생하다. 1644년 이자성의 군대가 북경성을 함락시키고 명예승정제가 자결함으로써 명나라가 멸망하다. 1684년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골무가 특허를 취득하다. 1719년 다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 초판이 출판되다. 1792년 유제드릴이 라인강의 군대를 위한 진군가를 잡고 이 노래는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가 된다. 1846년 미국 멕시코 전쟁이 발발하다. 1859년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인 수에즈 운하가 착공되다. 1915년 영국군이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을 개시하면서 갈리폴리 전투가 시작되다. 1945년 나치 독일의 괴뢰 정권인 이탈리아 사회공화국 정부가 붕괴되다. 1946년 홍익대학교가 홍익대학관의 이름으로 설립되다. 1947년 네덜란드의 축구선수 요한 크루이프가 출생하다. 1952년 제1회 전국 시읍면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지다.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의 구조를 밝히는 논문을 네이처지를 통해 발표하다. 1960년 서울특별시의 대학교수 258명이 4.19 혁명에 참여하다. 1963년 동아일보사 산하 라디오 방송국이었던 동아방송이 개국하다. 1969년 미국의 배우 르네 젤위거가 출생하다. 1974년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당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하다. 1974년 포르투갈에서 좌익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40년에 가까운 독재를 종식시키다. 1982년 이스라엘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따라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하다. 14년 10개월 만에 철수였다. 1989년 칼기 858기 폭파범 김현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다. 2003년 북한 사스로 금강산 관광 중단을 통보하다. 2005년 일본 효고현에서 후쿠시마 탈선 사고가 발생해 사망 107명, 부상 562명이 발생하다. 200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이콥 주마가 남아공의 네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하다. 2013년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아이언맨 3가 대한민국에서 개봉되다. 2015년 네팔에서 7.8의 강진이 발생하여 2,300명 이상이 사망하다. 2018년 마블 스튜디오 마블의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대한민국에서 개봉하다.